소재. 안녕하세요, 형부. 어디가? 웃음 매장 취재요. 형부는요? 미팅 있어서. 참, 사부 잘 읽었어. 심플하고 임팩트 있게 잘 만들었더라. 감사합니다.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한조 씨가 형부한테 약점 잡힌 거 있어요? 그 약점 혹시 저예요? 무슨 질문이 그래? 한조 씨네 도장에 문제 생긴 거 알죠? 나 아니야, 처제. 내가 설마 처제 때문에 제한주 도장에 해코지 하겠어? 내가 그렇게 할 일 없는 사람이야? 나도 피해자야. 내가 어제 회사에서 얼마나 수모를 당했는지 처제도 잘 알잖아. 나한테 범인 잡으라고 했다며? 뭐 잡을 수 있으면 잡지. 근데 그 사람들 차명판 썼을 거야. 잡기 힘들어. 그리고 더 이상 최한주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아니야. 처제 입장에선 충분히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지. 이해해. 한조 씨가 도장을 조용히 접는 게 저 때문인 것 같아서 무지 괴로웠거든요. 아니라니까 다행이네요. 참, 그리고 저 유학 안 가요, 형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히 가세요. 날 의심하네. 형부는 아니라고 하겠지. 한주 씨한테 물어봐야겠어. 어제 사진 찍어서 올렸더니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시설은 있는 그대로 쓴다니까 아주 좋아하고. 다행이네요. 계약 빨리 진행해 주세요, 사장님. 내일 당장 시간 내보라고 할게요. 그럼 전화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사장님. 네. 은배 씨가 여기 무슨 일이에요?